예, 전주천 상류입니다. 이제 완연한 봄이 우리 곁에 자리하고 있는데요. 지난해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불투명한 전국의 물에 사실 소망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참 하루하루 안타까운 시간이 우리 앞에 주어졌었는데, 여하튼 5년의 시간을, 세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. 대한민국을 지켜가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져가고, 특히 목회자들 또 장로 또 권사들, 그리고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져 가는데,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. 물론 현실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. 검수, 예.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검수 안박. 네,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. 꼼수란 꼼수는 다 동원을 해서 좀 문재인부터 이재명,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법을 이제 곧 국회에서 통과를,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킬 겁니다. 참 어처구니 없는 또 현실이 주어졌고, 윤석열 당선인도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하여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한국교회가 지켜지고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져 가는데, 처소에서 기도해야 하고, 또 그리고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참, 지금까지 전주천 상류였습니다.